이제 여자 단식 6세트입니다. 오늘은 용현지 선수와 김보미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최근에 6세트의 TS 샴푸 프라다 히어로즈에서는 용현지 선수가 좀 맞출 점 빈도수가 높아졌거든요. 네. 아마 포스트 시즌이 되면 또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바로 이 위험한 방법이다. 이 파이브 쿠션이라는 게. 2세트에도 지금 용현지 선수가 파이브 쿠션을 구사하다가 지금 놓쳤거든요. 그렇죠. 다시 조금 한번 초구 득점 만들지 못했습니다. 2세트 때도 만났던 두 선수, 이제는 단식에서 만나게 됐고요. 아, 이 두께가 키스를 피하려고 이 두께를 썼는데, 네, 처리하지 못했네요. 조금 김보미 선수가 생각했던, 노렸던 두께보다 좀, 네, 좀 두껍게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란 공이 여기서 원, 투를 맞고, 네, 노란 공에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키스를 빼내질 못한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시즌이 될 때마다 팀을 계속 옮겨다녔던 김범희 아, 선수인데 그렇죠. 올 시즌은 NH 농협카드 그린포스에서 그래도 자리를 좀잘 잡았어요. 용현지 선수 먼저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두 팀은 지금 6세트 이상을 두 차례를 가봤는데 6세트에서 이민혜 선수가 두 차례 나서 다 세트를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7세트를 두 차례 또 치렀겠죠. 그렇게 되면 네. 그랬을 때 이제 1승 1패입니다. 아, 이 쓰리뱅크 네. 아주 좋은데요. 좀 살살 쳐서 들어가더라도 다음 공이 또한번 쓰리뱅크가 될수 있는 힘 조절. 자, 뱅크샷. 제가 너무 이 만화 같은 그런 포지션 플레이를 아.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선 느리게 치면 공이 도망을 안 갑니다. 그럼 다시 한번 쓰리뱅크나 되돌리기로 네. 뱅크샷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번에는 옆돌리기로. 여기서 좀 짧아져야 되는데 일목적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공이 이제 일목적구를 때린 이후에 내공이 약간 길어지는 커브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끝까지 약간 남아버린 거죠. 아, 지금 어떤 길을 봐야 될까요? 길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배치인데요. 네. 여러 네. 길을 생각해 봅니다. 벤치 타임아웃은 이미 다 썼습니다. 네. NH농협 카드요. 왼쪽 아래를 주고 노란 공 오른쪽을 맞춰서 하단 당점으로 저 파란 공과 저 좁은 틈 사이로 빼내는 방법도 있어요. 네. 김보미 선수 지금 자세가 나오네요. 아, 자, 파란 공 선택을 했습니다. 단단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아, 워낙 자세가 불편해서 지금 오른손이라면 김보미 선수가 이 단단장 더블 쿠션을 참잘 치거든요. 네. 왼손이었고 자세가 워낙 뭐 고난도의 자세였기 때문에 그냥 저 자세가 나온다라는 건 김보미 선수가 평소에 유연성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네. 뭐 그렇게 보이네요. 연속 공타를 기록했습니다. 3대 0으로 앞서 있는 용현지. 오른쪽으로도 직접 길이 있는데 직접 노리는 길이 있어요. 네, 제대로 갔죠. 네, 좋습니다. 점수를 차분하게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공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네. 용현지 선수 팀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하고 참 항상 자신감 넘치게 그렇죠. 플레이를 네. 하죠. 그 팀의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전 생각되는데 네. 뒤돌리기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연속 득점. 응원도 제일 열심히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달아나는 점수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길 좋은 길 선택했어요. 단장장으로 짧게 보는 게 좋죠, 지금은. 아, 여기서 네. 딱 하나 빠질 줄. 네, 그 길로 빠져나갑니다. 참 침착하게 잘하죠, 용현지 네. 선수. 5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보미 선수. 네, 쉽지 않은 배치죠, 지금. 노란 공 오른쪽을 쳐서 장장 단으로 공략이 가능하죠. 참 이런 공을 맞출 때 들어갈 때 보면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이게 늘 비슷하게 보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근데 네. 정확하게 득점 라인으로 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공타가 이어지면서 조금 초조할 수 있겠습니다. 4이닝. 네. 아, 지금 3뱅크를 지금 아, 계산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장단 단으로 올 수도 있고 단장 단으로 올 수도 있고 길게 하여튼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이후에 흰 공의 오른쪽을 맞추는 네,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장 쿠션을 먼저 맞추네요. 아, 이제 계산이 좀 많이 빗나갔는데 네. 네. 지금은 장을 먼저 맞추는 것보다 단을 먼저 맞춰서 네. 길게 단, 장, 단으로 돌아서 흰 공 오른쪽을 노리는 그 궤적 그나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이런 스트로크를 구사할 때는 일단 제일 기본이 돼야 되는 건 공의 세로 중심선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 것. 네, 그게 첫째 조건이죠. 뱅크샷은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김보미 선수. 바로 왼쪽으로 길게 가겠다죠. 아, 좋은 샷. 네, 드디어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LPBA 선수들도 그렇고 PBA 선수들도 그렇고 이 세워치기, 이 길게 치기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길게 치는 공략들이 이제 득점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건 뭐 다른 길이 아니고요. 옆돌리기의 네. 연장선상에 아. 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대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파란 공을 좀 해결을 하면서 네. 그래서 난이도가 높았던 배치였죠. 네, 김보미 선수 한 점만 기록하겠습니다. 뱅크샷을 근데 칠만한 공을 일단 받았습니다. 용현지 선수가 네, 내 공이 다시 장으로 가겠는데 하단 당점이 좀 더 들어가는 게 좀 좋아 보였습니다. 네. 용현지 선수도 길게 치기를 시도하죠. 약간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넘어가는군요. 선수의 이제 지금 상황
서로 기본 스킬 그런 싸움인데요. 네. 이제 김보미 선수도 이제 파란공 왼쪽으로 앞돌리기 기본기로 지금 풀어내야 될 상황이에요. 조금 얇습니다. 네, 놓치고 마네요. 그래서 이제 앞돌리기도 있고 뒤돌리기도 있으면 선수들이 뒤돌리기를 선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돌리기는 참 공을 들여서 이 공들인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모든 면에서. 근데 뒤돌리기를 구사하게 되면은 좀 반자동으로 이렇게 구사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네. 나오죠. 빗겨치기. 아, 선수들이 조금 네, 긴장감을 많이 네. 타고 있습니다. 어, 김보미 선수. 자, 여기서 네. 아주 지금 뭐 활력을 얻을 만한 네,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네, 제가 배치를 보고 용현지 선수가 더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는데요. 네. 이 공이 하필 안 맞고 돌고 돌아서 지금 김보미 선수에게 원뱅크 치기 아주 딱 네, 좋게끔 네, 상황이 됐습니다. 원뱅크 네 김보미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죠. 응우연 선수는 김보미 선수가 여기서 끝내주기를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밀려 내려갑니다. 네. 7세트는 이제까지 5차례 경기 중에 2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팽팽했던 네. 전적이 있죠. 일단 장장으로 일단 가야 될 텐데요. 장장 단이 지금 그래도 좀 네, 결이 좋죠. 아, 안 내려가는데 힘도 좀 부족합니다 지금. 네. 아, 이제 김범희 선수에게 다시 뱅크샷이 갔는데 용현지 선수가 5점까지 잘 왔는데 네. 지금 4연속 공타입니다. 조금은 예, 탄력을 실어주는 샷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용현지 선수가 장장 장으로 더블 쿠션을 더블을 노린 것 같은데 네. 아, 횡단이죠. 장장 장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스트로크에 탄력을 못 실어주면서 공이 운동이 그냥 일찍 멈춰버렸죠. 네. 그리고 김보미 선수의 뱅크샷 들어가면 동점이 되죠. 네. 아, 여기서 진행하지 않네요. 포쿠션으로 파고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정면이었네요. 네. 참 이렇게 있으면 뭘 모를 땐 모여 있을 땐 무조건 좋아하거든요. 2점짜리였으니까. 네. 그런데 막상 쳐보면 네, 쉽게 안 들어가는 그런 배치입니다. 그대로 2점 차. 이번 세트는 이닝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8이닝 왔는데요. 네. 5세트가 최장 이닝이 네, 경신됐었는데 네. 다시 6세트에서 네, 더 늘어나네요. 벤치 타임아웃. 아껴뒀던 벤치 타임아웃을 네, 지금 꺼내듭니다. 아,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맞아. 이거 이렇게 쳐가지고 요 정도 각 만들면 되겠는데. 파랑고 오른쪽을 직접 노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얇게 쳐서 약간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할까. 현지 잘하는 스트로크 하면 시원한. 시원한 스트로크가 필요하다 얘기를 네, 해줬고요. 자신감 있게 이제 칠한 주문인데. 아, 노란 공의 왼쪽으로 좀 흰 공의 왼쪽으로 주문한 것 같습니다. 단, 장, 장. 그 다음에 다시 단으로 내려갔다가 네, 올라오는 길과 그냥 바로 좁게 다니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흰 공의 움직임도 또 봐야 될 상황이죠. 아, 흰 공의 위험을. 와. 지금은 흰공이 뭐 이목 쪽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도 네,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흰공이 바로 파란 쪽으로 파란공 쪽으로 가긴 가지만 네, 근데 거의 이 정도면 맞춰낸 거예요. 그러니까 용현지 선수의 어떤 그 주문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상당하다. 네. 뭐 그런 게 좀 보였던 장면이죠. 비슷하게 진행을 시켰고요. 회전이 얼마큼 살아있을까요? 자, 이게 아, 내려갑니다. 회전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네요. 네. 추격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당점을 아래쪽으로 좀 내리는 것도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목 쪽과 좀 붙어 있고 지금 심정 이 멘탈은 지금 상당히 지금 힘들거든요. 아, 정말 떨릴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내가 여기서 끝내야지. 네. 일단 마지막까지 뭐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는 NH 농협 카드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정말 뭐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용현지 선수의 공타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9이닝. 네, 살짝 공을 좀 끌어주는 그런 좀 네, 가벼운 타법이 필요하죠. 지금 구사 잘 된 것 같아요. 아, 김보미 3점 쫓아갑니다. 네, 아빠의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하나카드 원큐페이는 이제 시즌 최전정도 지금 치렀기 때문에 네, 포스트 시즌만 남겨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죠. 네, 김보미 선수의 경기를 관전하고 있네요. 한 점 차. 오우, 키스. 네, 저 뒤돌리기 네, 들어갑니다. 5-5 동점. 아, 아슬아슬했던 네, 키스 처리 잘해줬습니다.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일목 좋고 바로 이목 좋고를 때려버릴 뻔했죠. 네. 이제 5-5 동점. 김보미 선수는 이제 뭐 우승권 선수인데 한번 우승을 하면은 좀 자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아, 여기서 네, 확실히 이런 스핀볼로 부상 네, 그런 상황. 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공을 이 구사할 수 있는 그 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어떤 공이 와도 그 대처하는 걸 보면은 다 무언가 지금 다 확률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톱클래스 선수들이 구사하는 그 방식과 그렇게 다르지 않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진 거죠. 이번에도 앞돌리기로 가는데요. 네. 아, 여기서 또 좋은 기본기를 보여주나요? 자, 아하.
하나 정도 들어갈 때가 됐는데 네. 윤현진 선수의 공이 이번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일곱 이닝을 연속 그렇죠. 지금 득점을 못했는데 당구는 이 10이닝을 득점이 안 나오더라도 내가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라면 그건 이제 인내해야 됩니다. 네. 좀 얇게 맞았죠. 지금은 얇게 맞추면서도 내공을 좀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그 아이템은 살짝 당점을 아래쪽에 내려주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김범희 선수 지금 뭐 쉬운 공 놓친 게 아닙니다. 네. 실망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11이닝으로 가겠습니다. 코너만 조심하면 되는데 약간 짧게 가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죠. 네. 다음 문제는 또 이제 간단해 보이지 않는 대치로 연결됐죠. 일단 대회전 득점 오랜만에 한 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짧은 각을 네. 조금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스피드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또 더 조금 더 빠른 스피드에서 조금 더 내공을 짧게 진행시킬 수가 있었는데 네. 그 스피드가 조금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요 정도 모자람이 일어난 거죠. 한 점 차. 두 선수 모두 지금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장장 단이냐. 아, 단으로 가는 게 좋긴 좋은데 네, 그대로 공으로 진행하는군요. 어, 이제 뱅크샷 위기입니다. 김범희 선수 위기예요. 네. 자, 용현지 선수는 해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어떤 결과로 6세트가 마무리될지 용현지 선수의 뱅크샷입니다. 자, 여기서 네. 뱅크샷 기회를 놓쳤습니다. 쿠션과 가까이 있었던 일목적이기 때문에 내일은 지금 뭐 득점하러 가는데 네, 한 번 더 펀칭 같은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왼쪽 회전을 주고선 답이 없어요. 지금 회전을 없이 쳐야지 쓰리뱅크 각이 겨우 네, 나올 네. 수 있었죠. 지금 시간에 쫓기면서 그렇죠. 바로 샷을 했는데 네, 팽팽하네요. 두 선수. 아. 출발은 용현지 선수가 상당히 좋았죠. 바로 3이닝 만에 5점을 뽑아내면서 네. 시작을 했는데 7이닝 연속 무득점이 나왔고요. 아주 뭐 야금야금 쫓아갔었는데 김범희 선수가 더 이상의 추격은 없습니다. 네, 득점 충분하겠죠. 네, 다시 한 점 추가. 용현지 선수 이제 2점 남아 있습니다. 용현지 선수가 세트 마무리하면 자, 이 경기 7세트로 끌고 가게 됐는데요. 만만치 않은 공략인데요. 아하, 여기서 옆돌리기로 갔는데 네.
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두꺼우면 지금 저는 키스가 난단 말이에요. 네.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네, 쉽지 않게 네, 쌓여갑니다. 붙어 있는 목적구를 네. 노렸었는데요. 쿠션을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다시 김보미. 아, 이 걸어치기는 이건 거의. 네. 와. 네. 일단은 자연 분리각으로 걸리게 되면 원, 투, 쓰리 이후에 이목적구 왼쪽으로 길게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을 막아내고자 빠른 스피드를 썼는데 과했습니다. 네. 회심의 샷이 될 수 있었는데 맞지 않았고요. 당점이 너무 또 낮게 설정되기도 했고요. 다시 2점 남아있는 용현지. 아, 일단 뒤돌려치기. 네, 네, 한 점 성공합니다. 세트 단 두 차례 맞붙었던 두 팀인데 2대 0으로 지금 TS 샴푸 프라닭이 앞서고 있는데 지금 3대 0이 될 네, 바로 그 직전입니다. 용현지 선수의 세트 포인트. 여기서 흰 공의 방해를 일단 처리해야죠. 네, 옆 돌리기. 자, 흰 공 처리가 근데. 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용현지 선수 참 공타가 길어지면서 힘든 경기를 했죠. 네, 김보미 선수의 좀 경기력 좀 아쉬웠던 6세트죠. 네. 자, 마지막 키스를 잘 처리하면서 멋지게 마무리했고요. 좀 길어졌던 이닝이었는데 그래도 용현지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결국 이 경기는 7세트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두 팀 간의 세 번째 7세트. 네, 정말 팽팽한 오늘 맞대결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입니다. 세트 스코어는 3대 3이 됐고요. 마지막 7세트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